안녕하세요.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요즘 되게 바빠 보이세요. 엄청. 바빠요. 그렇죠. 네, 맞아요. 제가 다음 달에 안식월이거든요. 그래서 바빠요. 3주 동안 공부해야 돼요. 21일 날 시험이잖아요. 오늘 왜 들지? 목요일. 바쁘다 그러는데 입에서 웃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. 맞아요. 열심히 해볼게요. 네, 오늘 좀 네. 어떤 얘기를 좀 가져오셨다고요? 오늘은 사회 초년생 동생분들을 위한 신용카드 잘 고르는 법입니다. 지금은 시급이 8,000원이 넘어서 한 달에 180만원이죠? 이렇게 소득이 늘어난 만큼 돈을 잘 모으고 계시나요?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새어나가고 있는 돈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. 사회 초년생분들 이제 신용카드 만들어야지 하시고 가장 예쁜 거 고르시죠. 카카오 고르거나 키티 고르거나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. 그러면 안 돼요. 똥됩니다. 무조건 비교하셔야 되고요. 딱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. 먼저 첫 번째, 바로 전월 사용 실적. 기본적으로 대부분 30만원, 50만원 꼭 써야 된다. 이 부분이 좀 조건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혜택이 아무리 많은 카드라도 전월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똥입니다. 그래서 경제관념을 꼭 확인하시고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특화된 혜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카드가 영화관에 갔을 때 25%가 할인이 되고 편의점에 가서 10%가 할인이 된다. 근데 내가 편의점에도 안 가고 영화관에도 안 가요. 그럼 이 카드는 뭘까요? 연 회비만 나가겠죠? 아무 쓰잘데기 없는 똥이 되는 거죠. 맞아요. 세 번째는요,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? 카드는 제외입니다. 카드 혜택이 많다고 해서 많이 만드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1, 2번의 내용을 쓰지 않으면 연회비만 나가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똥이 됩니다. 이 세 가지도 뭔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? 한 가지 더 꿀팁, 방출! 이제 네이버 신용카드를 검색하시면 뱅크 샐러드 같은 소비 패턴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.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나에게 꼭 맞는 카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카드를 발급을 받았다. 네, 그러면 받자마자 백화점 가서 카드를 플렉스를 하겠다. 안 됩니다. 여러분들 빠트린 게 있지 않나요? 빠트린 게 있다고요? 네, 뭘까요? 뒷면에 서명하셔야죠. 네, 왜냐하면 미서명된 채로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어주지 않습니다. 또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대여 양도로 발생한 부정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입니다. 카드가 없는 걸 인지하면 즉시 분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카드 잘 고르는 법, 그리고 세어나가는 돈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 편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소득공제 꿀팁, 그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Coming soon!